산바람이 바람이 부는 희 남조선 꽃들이 삐라와 화폐, 노조란 서책자, 물건적들을 우리 지역에 들이미는 너름을 하고 있는 것은 매우 우려스러운 일입니다. 남조선 꽃들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게 하였으며 그 쓰레기들이 류퍼시켜 놓은 비루수를 깨끗이 박멸하였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강력한 대응을 해야 합니다. 우리 군이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시가 떨어졌다고 합니다. 국방부는 최근 대북 확성기를 운용하는 국군 심리 전단에 확성기 방송 재개를 대비해 장비 점검을 지시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우리 정부는 북한 오물풍선 도발 대응 차원에서 이 확성기 재개를 위해 9.19 군사합의 일부 효력 정지까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서울에서 보내드리는 자유의 소리입니다. 이 종소리는 자유의와 그리고 높은 기록을 담는 종소리입니다. 북한 동포 그리고 인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유의 소리 방송은 유익한 정보와 각종 소식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진실과 희망의 소리를 전하는 자유의 소리 방송은 FM 라디오 101.7, 103.1, 107.3 MHz를 통해 방송되며 야간 방송은 매일 새벽 0시부터 5시까지. 김정은은 민주정절 차를 거쳐 북한의 지지자가 되는 것이 아니다. 3대의 거쳐 북한 국민 모두를 정신적인 노예로 만들어 인민의 원군이다. 따라서 우리는 김정은 정권을 절대로 우리 휴전선으로부터 그 30km 이 안에 북한군 70만이 나와 있습니다. 상당한 양의 부대들이 휴전선 일대에 밀집되어 있는 이해하면 우리가 대북방송을 시작한다 라고 하면 그 사람들이 지금 전기도 없고 정말 복지가 취약한 이런 상태에서 방송이 우리가 나가면 뭘 듣겠습니까? 우리 뉴스라든가 트로트라든가 또 우리 뭐 BTS라든가 이런 걸 계속 듣죠. 그런데 북한 군인들은요 일단 휴전선에 나오면 10년을 잃습니다. 10년 북한 방송이나 TV를 보지 못하면서 우리의 그런 음악이라든가 뉴스라든가 이런 걸 계속 듣게 되면 아니 한국하고 싸우자고 만든 부대고 군인인데 완전히 한국화되어가지고 10년 만에 고향으로 돌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북한으로서는 완전히 체제의 근간을 흔드는 겁니다. 북한의 도발을 확고히 억제할 수 있는 억제 기능을 수행하는 가장 유력한 겁니다.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이러사가 상대는 공산당이다. 애비를 죽인 공산당이라며. 이러사가 이러사가 어서 일어서. 거짓말입니다. 아닙니다. 이거 어떻게 자우리 가실 수 있습니까? 이거.